이것은 일본 교토입니다. 일본 교토에서 도자기 공예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김기윤 작가께서 일본에서 있을 때에 일본의 교통은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것을 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, 2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시라 하셨는데요. 이번에는 어린이들 등교하는 모습,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근데 일본은요, 교통문화, 교통질서, 교통법규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죠? 그런데 어린이 등교하는 건참 잘해요. 한쪽으로 쪼로록 해서 인도에서도 인도의 가장자리 쪽으로 잘 갑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볼 때, 이거 일본도 이러네. 이거 재밌다. 일본이라 다 지키는 건 아니네. 예, 찾아보시죠. 학생들이 자 아주 헬멧 쓰고 다네. 저기 횡단보도 건너는 애들도 있고요. 네. 자, 학생들 보세요. 헬멧이에요, 모자예요? 모자구나. 헬멧이야? 모자? 그지, 모자지. 네. 여기 이제 학생들 보세요. 초등학교 앞입니다. 네, 선생님들이 진도해 주시고, 또 아저씨들도 도와주시고요. 예, 여기요. 됐습니다. 오게티가 하나 있었죠. 뭡니까? 아니, 거기서 무단횡단하면 어떡한데요? 쭉 가는데, 무단횡단. 아, 보고 오네. 보고. 예, 오게티 하나. 일본은 무단횡단 하나도 안 한다? 땡!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또, 자, 저 앞에 버스 갑니다. 네. 이렇게 서야 됩니다. 이렇게 서야 내리면 발이 바로 보도, 인도. 발이 바로 인도로 내려야 돼. 이렇게 바짝 붙어요. 여기 자전거 지나갈 수 있나요, 여기요? 못 지나가죠? 바짝 붙여야 돼요. 버스는, 시내 버스는 저렇게 바짝 붙여야, 그래야 지나가는 자전거,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사고 안 납니다. 이게 얼마일까요? 권장하는 게 50cm입니다. 자전거 요 폭이요. 66cm래요. 오토바이는 좀더큰 것도 있겠죠? 예. 자전거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. 저렇게 바짝 붙이면은 저 사이로 못 지나갑니다.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, 버스 승무사분들 많이 계시죠? 이 방송 보시는 분들, 시내버스, 특히 시내버스, 바짝 붙이십시오.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항상 바짝 붙이십시오. 그래서 뒤에 오는 자전거, 오토바이랑 승객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. 이 영상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,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네요.